최근에 전주지검에서 지난 며칠간 대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 끌어왔던 수사인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도 부르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또 이루어졌어요. 네. 이 소식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뉴스캐빈의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 전 민주당 의원이죠. 이상직 그렇죠. 회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상직 회장이 자기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기 위해서 서모 씨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대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선후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불법하다고 명백하다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아니 대통령 사위 정도인데 항공사에 취업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항공업계에 관련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게임회사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그렇죠. 항공회사에 취업하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어요. 취업 단순 취업이 아니라 임원으로 가면서 임원. 예, 전무로 가면서 억대 뭐 수억 억대의 연봉을 받고 또 체류비, 타이에 있는 체류비도 집값이나 생활비도 다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전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 겁니다. 네. 주거지 관련해서 뭐 월 350만 원, 그 다음에 태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까지도 또 지원을 받았다. 네.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아유, 저희는 전무라고 하는데 아, 이게 항공사 경험이 전무한데 이제 전무를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험이 없는데 전무라는 건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있었다 말씀을 네. 드렸고요. 사실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전주지검이 최근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전주지검장이 이제 박영진 검사장이란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또 이제 저와 관련해서 뭐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럴 때 그때 대검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거 기소는 부당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기소는 부당하다고 했다가 아주 좌천이 됐었던 아. 강골 검사입니다. 오, 예. 옳은 소리는 딱 하시는 분이네요. 아, 예, 뭐, 법리대로 예. 강골 검사입니다. 예, 그랬던 시절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개구리가 돌에 맞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문다혜 씨가 본인의 SNS에 그렇게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빗대갖고 저도 좀 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에 제 수사야말로 뭐 평범한 회사원 저는 누구한테 무슨 항공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SNS에 뭐 개구리가 돌에 맞았다 이런 글을 보셨을 때 네, 변호사님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랬을 때 아마 문다혜 씨 측 변호인은 덜컥하지 않았을까. 아 이거 말렸어야 돼요 이런 걸. 예. 네, 이거 괜히 나중에 재판부나 혹은 법조 라인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냥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중하고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좀 본인 억울하다는 걸 피력하는 것 같은데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 사건을 이런 형사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고 나가려는 지금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발언하거나 올리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사자인 딸이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마치 국민 여론을 동요시키는 이러한 것을 재판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들이 아마 앞으로 말릴 거예요. 그 트위터, 뭐 X 이런 거 하지 마시고 SNS 네. 하지 마세요. 네. 저 오히려 더 분란만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변호사가 보면 아찔한 거죠. 사실 네. 진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거고 네. 뭐 개구리, 아니 개구리, 고양이가 눌렀을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요 네. 혐의가 대략 적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변호사님도 압수수색 그 참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제가 불과 이제 그저께 토요일에도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 사건 급하게 경찰서 갔다 왔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단 피의자의 인적사항, 피의자 이름, 성명, 직업, 주거, 주민등록번호, 청구한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 보통 이거는 별지기재라 돼 있어가지고 별지를 많이 첨부를 해요. 범죄 사실을 적는 거고 수색 검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등 누구의 집이냐, 어디에 뭐 차량이냐, 누구의 몸이냐라는 것이고 압수할 물건, 뭐 휴대폰, 무슨 뭐 서류, 뭐 이런 거 이런 걸 또 별지로 기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영장을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기한 보통 한 달이에요. 만약에 오늘 받았으면 오늘 9월 2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몰 후 일몰 전, 그러니까 야간 집행이 가능한지도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영장을 실제로 오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한 장 제시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제시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영장이 그건 표지인 그렇죠. 거고 네. 영장이 거의 책처럼 되어 있어요. 엄청 네, 범죄 사실 요건은 그 정도를 써야지 판사님이 그래 이 정도 압수수색 해라 라고 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성의 있게 쓰지 않으면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를 탓할 게 아닌 거예요. 네. 법원에서 발부가 나온 겁니다. 네. 네. 그 압수수색 당해본 사람은 그런데 또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이게 뭐가 써 있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 때는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 처음부터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지 이게 근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눈에 보이지가 네, 않아요.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는 이래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저께도 갑자기 전화 와서 변호사님 네. 집에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래서 아 영장 표지 사진 하나 찍어서 달라고 하세요. 가급적이면 뒤에도 찍어달라 그러는데 이제 수사관에서 뒤에는 못 찍게 하고 네. 표지만 아까 말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표지만 찍고 네. 그러면 그 체포영장 경우에는 그 표지에 어디에 구금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접견을 가야 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죄명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죄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전화기도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검사나 수사관한테 허락을 맡아요. 그래. 근데 변호사한테 전화 통화할 테니까 이거 좀 잠시만 기다려달라. 네. 그럼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이스피커폰으로 하고 막 그렇게 아, 했었는데 네. 날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 했었는데 네. 변호인이 올 때까지 보통 대기하고 그런 네, 경우가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TMI였습니다. 그러면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까? 네, 총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뇌물수수인데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내용 그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상장의 임명 대가로 서 씨를 서무 씨를 채용했다. 이게 뇌물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 옆에 뇌물수수라 되어 있고요. 이상직 네. 전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업무상 배임인데 이상직 의원과 타이 이스타젯 대표가 서 씨를 부당하게 채용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그런 업무상 배임이 있다는 그 세 가지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 세 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다 그 말씀하셨고요. 뭐 일각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PC잖아요. 그거를 압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문다혜 씨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 태블릿 PC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주거지 압수 과정에서 2024년 1월경 압수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등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다. 그러니까 전사위 측 변호인 참여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가 됐고 해당 압수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된 바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는 정말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아이 태블릿 PC까지 갖고 갔다라고 하는 분들은 실물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네. 사실 예전에 처음에 그 뭐 아이패드가 있고 뭐 갤럭시 탭 이런 태블릿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요즘에 교육용 태블릿 PC가 따로 나왔어요. 네.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맞죠. 근데 네. 처음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검사가 가서 이게 아이패드인지 교육용 태블릿인지 모르니까 압수를 해간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업체 초기에는. 네. 근데 압수라는 게 압수를 해가면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내용을 적고 필요 없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네. 환부 목록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키즈폰이나 혹은 아 이거 교육용 태블릿이에요? 교육용 태블릿은 교육밖에 안 돼요. 교육 동영상밖에 못 봅니다. 뭐 아이스크림 홈런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압수조차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이 요즘에 압수를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입장이 그거 아니에요. 교육용 태블릿 PC 압수 안 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뭐 아이 것까지 갖고 갔다고 우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예. 예. 그럼 압수수색 영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뇌물을 받아서 이득을 본 주체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내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그러한 딸 부부에게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에 있었다고 하지만 뭔가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가 이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는 생활비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사장에 임명시키고 이사장에 임명시키고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시키면서 결국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나가던 돈이 결국 안 나가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뇌물 수수의 주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경제 공동체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일단 별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검찰이 8월 30일에 문다혜 씨 소유의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별장도 또 따로 있나 봐요. 예, 별장이 따로 있나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별장의 원 소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 송기인 나타났어요. 신부, 예. 신부님이 별장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전 약간 의아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 문다혜 씨가 2022년 7월 이 송기인 신부로부터 해당 별장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거래 가액이 3억 8천만 원이에요. 3억 8천. 이거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그 부부가 예. 어떻게 이 3억 8천짜리 별장을 살 수 있냐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문다혜 부부의 뭐 다른 그 부동산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한 게 맞습니다. 구암동 집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태국에 머물던 시기에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을 주고 다가구 주택을 산 그게 그런 흔적도 있는데 전 여기서 약간 법리적은 둘째 치더라도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게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제도예요. 내가 이걸 3억에 사든 1억에 사든 야, 네가 소득이 월급이 350인데 어떻게 1억짜리를 사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거고 부모에게 받은 거면 소득을 출처하라,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거를 철저하게 증여세를 받아갑니다. 증여세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뭐 3억 8천에 이 별장을 사던가 혹은 7억 6천에 다가구 주택을 살 때 출처가 애매한 거예요. 이걸 차라리 저는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별장에도. 네. 혹은 저희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럼 증여세를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별도의 근저당이 없으면 현찰박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찰박치죠. 네. 100% 현찰박치입니다. 그 현찰이 어디서 났는지를 검찰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되는 정황이 몇 군데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아침에 단독 보도가 나온 것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5천만 원을 5천만 원. 예, 지인에게 보내서 우리 딸한테 송금 좀 해줘. 이런 식인데 이 5천만 원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걸 문다혜 씨의 그 계좌를 다 까보다 보면 큼직큼직하게 들어온 돈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김종숙 여사의 관봉권 그 사유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그 의상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돈 어디서 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관봉권이라 그래서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자마자 띠지가 둘러져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 통째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밝혀라 이랬는데 결국에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시민단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가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면서 15년 동안 그 기록이 지금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의상비 출처가 그 특활비 출처가 당시 공개를 하라고 판결했었는데 항소를 해갖고 시간을 벌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 특활비 출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다 미심쩍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아, 예. 그 5천만 원 얘기도 저기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 보자기에 쌌다. 네. 보자기 또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별장, 그 별장이 네. 그 한림읍 협재리에 있다고 네. 협재리가 그 제주도 북서쪽에 가면요 그 협재 해수욕장이라 아주 풍광이 좋은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여름에 또 방문을 했던 그곳이더라고요. 그 별장을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네.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또 3억 8천만 원이면은 당시에 뭐 제주도 부동산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네. 상승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해가지고 또 이제 풍광이 좋은 곳에 별장을 마련했다 이 부분이 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2019년 7월달에 갔을 때 김정숙 여사와 손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그렇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손자들은 갔는데 과연 딸 가족 들은 같이 간 딸은 갔냐 안 갔냐 사인은 갔냐 안 갔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가 예. 갔던 게 원래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때 뭐 일본과의 문제나 기타 등등 뭐 국정이 바빠서 내가 휴가를 안 가겠다.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 1박 2일인가 2박 3일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휴가를 안 가기로 했는데 제주도 간 거 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 그 브리핑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대통령도 아무리 공직자지만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개인 일정일 뿐이다 라고, 개인 일정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그때 무슨 뭐 반일 감정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가 막 국민 여론이 감싸주는 분위기여가지고 대통령도 개인 일정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물쩡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별장이 송기인 그 신부의 별장이었고 그거를 지금 문다의 그 딸이 2020년에 그 구매를 했다는 것이 2022년에 구매를 했다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제주도 별장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그러면 오늘 이제 주간에 보도가 됐던 5천만 원 보자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 검찰이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문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 여사의 친구 A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검찰이 김 여사한테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그 문다혜씨에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땡땡땡 그러니까 본인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이 5천만 원이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을 통해 A씨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보자기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때는 5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막 그 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바카스 박스 안에 들어가고 한 두 개 정도 더 싸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카스 박스 안에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500만 원짜리 두 개만 넣어서 그냥 대충 싸서 넘기면 되기 때문에 부피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A씨의 압수수색을 했을 때 친구 A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 A씨가 예. 김정숙 여사한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이 금원의 성질이 뭐 차용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공사를 해줘서 공사대금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 그럼 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준 그런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국민은 한번 송금할 때 5천만 원씩 송금 안 해요. 못 해요. 그 은행 계좌에 그렇게 안 열어놓고 저도 그렇죠. 제 계좌에 제가 최대 송금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보통 2, 300 이상으로 송금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다 혹은 1천만 원씩 나눠서 송금했다는 사람은 네. 이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재력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약간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검사 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검사가 빨리빨리 그 진행을 해서 뭐 피의사실 공표까지는 안 하겠지만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이 이외에도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출판사 그렇죠. 책 출판사에서도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검찰이 그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를 하니까 그중에 문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서 2억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그래요. 예. 적어도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차용증이나 뭐 이자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없다고 보여지고요. 디자인비가 2억이라는 거는 스타클래스죠. 예. 부럽죠. 그 이상. 이거는 아마 해리포터 정도 되면 네, 네, 네. 그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네, 네. 저도 나름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었잖습니까? 네. 네. 예, 근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이게 2억 5천만 네. 원이 디자인비로 들어간다. 이거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 이것도 네. 이제 출판사와 그 문다혜 씨 사이에 2억 네. 5천만 원이 2억이 디자인비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용 계약서나 혹은 네. 위임 위탁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근로나 혹은 계약을 체결한 거에서 소득세나 혹은 각금세 이러한 그 증빙 자료가 다 세금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깨끗한 돈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금 문제는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